가규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두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와 화재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하락했던 2차 전지 업종에 최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주가의 하락폭이 크기에 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유럽연합 관세 장벽 효과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도 우리 기업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단기 반등일까요? 추세적 전환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과 안 좋은 이야기들, 뭐 실적 안 좋다. 여러 가지 악재들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네. 2차 전지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어제도 여러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어제 네. 2차 전지의 반등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뭐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시장에 또 관심도가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실적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못해도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하도 이번 연도 내내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성장 중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을 두고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내내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만 호재가 나오더라도 반등이 좀 강하게 그러니까, 나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관심도가 이제 쏠리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지난달부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달은 사실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 시장이 네, 한번 강하게 때문에 한참 네, 들었잖아요. 이야기 많았는데. 네, 그 중국산 이제 배터리에서 촉발된 이 화재가 결국에는 우리 국내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술력이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한 달 내내 상승세를 지금 타주고 그러니까요.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올 4반기 밸류업 이제 공시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자마자 전거래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융사 쪽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이제 가담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하반기가 되니까 비금융사 쪽에서 그쵸. 특히 현대차나 네, LG 이런 그룹주들도 이제 밸류업에 슬슬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불을 지핀 게 아닌가라고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EU 쪽의 캐나다 관세 이런 이제 부분들도 보면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부과 조금 일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곧 네. 관세 부과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EU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유럽 쪽에서 작년부터 이제 핵심 원자재법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 산업법 입법 절차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 연달아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투심에 있어서 다시금 이제 그 중국의 전기차를 배제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업들이 당연히 반사익 또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투심이 또 되살아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지금 이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지금 계속 많이 단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쪽에 지금 공장 증설 거의 조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2024년도에서 지금 2025년도 이 지금 공장에 한 8개 정도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10조 원 안팎의 지금 투자 지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항, 광양, 캐나다 등 국내외 사업장에 지금 첫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또 절실한 상황입니다. IRA 그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가 사실 되게 중요한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와주면서 성장주로서의 그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 맞물리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캐짐에도 불구하고 북미 점유율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런 투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봤을 때 네. 일단 다음 주 TV토론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TV토론회 전까지는 일단은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TV토론회 이후에 해리스가 만약에 승기를 잡을 경우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EU에서 중국 전기차 제재
차지하고 해리스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밸류업과까지 함께 가세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격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럼 최근의 흐름은 어떨까요? 곰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침체됐던 2차 전지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얹혀지면서 14% 급등을 했고요. 엔캠은 코스닥 시총 30위권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프로비엠이 전일 8%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다시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4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전이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9월 첫 거래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전지 관련 종목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강희정 파트너와 종목을 보기 전에 그러면 결국에 2차전지 이제는 어제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까?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종목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되지 않았나 라고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빠지면 이제 바닥에서 지하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있나요? 지금 바닥 구간은 어느 정도 좀 잡혀 나가는 것 같다라고서 이제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업황 사이클상 보면은 2, 3년 주기로 가잖아요. 작년에 한번 고점 찍고 지금 뭐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세가 점차적으로 저점이 좀 올려지면서 횡보 구간으로 가거나 내지는 아예 이제 반등 국면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감이 남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LG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LG화학 월봉 주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월봉 흐름 보시면 2015년도 경에도 한 1년 정도 상승세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차화정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로 해서 올라갔었을 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상승세 나왔을 때는요. 테슬라가 천슬라라는 별명이 붙어줬었던 때잖아요. LG화학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완전히 원점으로 지금 현재 돌아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지금 현재 양극재 소재 쪽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양극재 관련해서는 조금 말이 이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네. 올해 지금 양극재 판매 가격이 반등 중이라서 증권가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10% 정도는 나올 거다. 고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지금 양극재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어서 수익성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화학 쪽에서 미국 최대 지금 테네시 쪽에 양극재 공장에 4조 정도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 말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지금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또 수요가 강하게 또 폭발할 수 있는 시가 2025년도에서 2026년도 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 시에는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120만 대분 배터리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LG화학 쪽에서 제약바이오 신약 사업도 지금 현재 단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성장 호르몬제 유트로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40% 가져가고 있는 성장 호르몬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달에는 위고비가 한국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죠. 근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지금 LG화학 쪽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난 1월 달에는 미국 제약사 리듬 파마슈티컬스의 희귀 비만증 신약 후보물질 관련해서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임상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모멘텀까지 봤을 때 지금 주가 움직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적어도 7월달 이전 구간대까지 36만, 37만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세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돌파할 경우에는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보시면서 네. 흐름 대응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와 확인을 해보면서 예, 허규정 파트너님은 어쨌든 2차전지 추세 전환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신의원님도 궁금해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추세 전환입니까? 계속적 반등입니까? 지금은 SK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보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보다 한미반도체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소 라인이 형성된 것은 평생 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처음부터 실타래가 얽혔기 때문에 네네. 그 둘이 계속 시소 2차전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주저앉으면 2차전지 2차전지 가고 2차전지가 주저앉으면 반도체가 가는데 레벨의 문제인 거죠.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이동평균선을 아래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랑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은 추세가 깨진 다음에 밑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다시 저항에 부딪히는 단계죠. 결국에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노리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2차 전지 중 하나 볼까요? 그럼에도 본다는 것은 차트의 모습이 반도체랑 유사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죠. 좋아요. 대주전자재료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똑같습니다. 20개월 선 위에서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3개월째 조정인데 3개월째 조정한 게 10개월 선에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브로드컴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개월 선에서 다 노려볼 자리죠. 대주전자재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리콘 음극재의 함량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양극재는 지금 NCM에서 사실 CM이나 A, CMA를 늘리기에는 니켈을 지금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이니켈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이니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이니켈이 80이냐 90이냐인데 니켈을 갖다가 뭐 50으로 줄이고 CMA를 늘릴 수가 없어요. CMA는 그냥 일정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늘릴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뭐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그래서 이제 관점 포커스를 옮긴 게 음극재에서는 운신의 폭이 있으니까요. 흑연에 대비해서 실리콘을 조금씩 첨가량을 늘리고 있으니까 실리콘 음극재는 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네네. 5%에서 뭐 50%만 간다고 하더라도 10배를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음극재로 이미 포커싱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이 팽창하니까 이거를 워워 눌러줄 수 있는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 근데 나노신소재는 20개월 선이 깨졌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말씀해주신 늘 신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기술적으로 이평선 깨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2차 전지 중에도 골라주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도 어제 2차 전지의 반등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면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